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나 현지어를 모르면서 시장에서 장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세차를 하면서 머리를 잘랐는데 조지아에 늘 머리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때 요만큼만 잘라라 이렇게 하면 요만큼만 남겨놓고 자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 머리들이 늘 너무 이 짧게 자르다 보니까 세계여행을 하던 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한국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가기 전에 오랫동안 이제 해외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난리가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세계 해외여행 다닌다 그러더니 해외여행 간게 아니라 어디 교도소에 있다 나왔냐. 너 머리 너무 짧게 잘라서.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너 보면 교도소 갔다 온줄 아니까 절대 그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이 머리 자르는 비용은 대략 뭐한 4천 원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한 12,0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어떤 미용실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지아는 미용실을 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살론이. 그래서 남자의 경우 뭐 싸게는 진짜 뭐 2,000원짜리도 머리 자르는데 이제 바리깡으로 잘라주거든요. 이 대부분 이게 머리를 너무 짧게 자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길게 잘라달라고 했는데도 아주 그냥 확 쳐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조금씩 더 조져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 같은 경우도 한뭐 저희 제가 가고 있는 게 이제 집차인데 한 8,000원 정도 됐었는데 거의 10,000원 정도까지 한 2,000원이 그냥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한국에 이 투어를 이제 단체 팀들 제가 이제 투어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니들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만 오시는 경우 이제 이렇게 가서 저희는 이제 일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진행하지 않고 또 조지아는 일반 패키지하고 다르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쇼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쇼핑센터를 모시고 가서 자유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뭐 물가도 보시고 또 시장 구경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럼 남자분들은 꼭 저를 이제 데리고 다녀요. 아버님들은 아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물건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어머니들은 뭐 전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시면 어떻게 하시냐? 한국말로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야? 그럼 너무 재밌게 조지아이가 또 가격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얼마라고. 그럼 비싸. 깎어. 이게 그럼 얘가 그 말을 듣고 또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진짜 영어가 아니고 조지아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가격을 물어보고 저쪽 친구는 조지아어로 가격을 물어봤는데 둘이 협상을 해서 가격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사실 때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물건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어, 그럼 막 너무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조지아니까 또 조지어를 해야 되는지 알고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장을 본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 다른 거 하나 필요 없고요. 용기.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뭐가 필요하냐면, 번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 아 그걸 산다는 거냐 알아요. 그럼 가격을 영어나 조지아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딱 핸드폰을 갖다 대면 됩니다. 핸드폰 계산기 갖다 대든지 뭐 번호판을 딱 주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 20라리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걸 탁 지우고 나는 15라리 이렇게 적으면 이 친구가 안 된다. 그럼 다시 18라리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지아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가서 물건을 사실 때는 그냥 몸짓 바디랭귀지와 핸드폰에 계산기만 있으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방법인데도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어떻게 물건을 사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면 뭐 커피를 주문할 때도 Would you like some cup of coffee? 뭐막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한 센텐스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그냥 커피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킬 때도 그냥 뭐 커피 프리스
아니면 뭐 그러면 또뭐 메아 would you like may I some 카푸치노 뭐 컵 오브 카푸치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거죠. 그거를 다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카푸치노 프리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미국이야 뭐 정확한 센텐스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더 쉽게 알아듣겠지만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이렇게 영어를 제2외국어 하는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뭐 커피 프리스 이러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많은 얘기들 필요 없거든요. 가격이 얼마냐?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얼마냐?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우 마치 필요 없습니다. 딱 해서 이거 딱 갖다 대면 그 친구도 알아서 계산기에 탁탁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 언어가 안 되고도 사실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해 주시면 바로 혼자 다니시면서 벼룩시장에 가서 장보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어를 하면서 많은 가이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역사에 얘기해 드리는데 이때는 그냥 심각합니다. 근데 내가 가서 마그네틱 일라리 깎았다, 일라리에 샀다 이 얘기가 그냥 웃음꽃이 덮이거든요. 그리고 또 투어를 해보면 오셔서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물건을 못 사시는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 투어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길거리, 그러니까 벼룩시장이라든지 길거리 시장들을 구경하시게 하면, 물론 이제 물건은 잘 사지 않습니다. 근데 가면서 꼭 물어보고, 또뭐 깎아보고,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사시고, 그리고 내가 커피를 시켜서 먹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지금 최근 여행 동향을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제 나이 또래보다 또또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오십니다.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오시고. 또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게 언어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지 마시라. 어차피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바디랭귀지면 거의 다 통용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또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말 고급 영어라든지 많은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물건을 산다든지 뭐 택시를 탄다든지 그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지아는 이제 달러를 가져오셔서 여기서 이제 라리로 바꾸시고 또 유로를 가져오셔서 라리를 바꾸셔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 조지아 1라리가 4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다. 그럼 그게 1라리다. 그러면 1라리가 한국의 1원이 아닙니다. 400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조지아의 물가가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인 대비, 물론 이제 한국 분들에 대비해서 한국에 사는 거에 대비해서 싸지만 현지인이 살아가는 데서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리가 1원이 아니고 1라리가 400원이다. 그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라리, 그러니까 1달러는 조지아 돈으로 지금 현재 약한 3.12 뭐이 정도 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지금 먼저 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약한 지금 6천 명 일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지아가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뭐 어떤 규제나 통제나 셧다운이나 이런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또 이제 5월 30일 이 지자체 선거가 재선거가 있습니다. 재선. 지금 이제 여기는 50% 이상을 얻어야만 시장이 되는데 지금 5개 쉽게 얘기해서 트빌리시, 쿠타이시, 바투미, 뭐 죽디디 이런 그 5개 주요 시가 다 현재 여당이 50%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 그래서 40몇 프로 정도씩 받아서 재선거를 해서 50% 이상을 받아야만 시장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또 이렇게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막 발표도 하고 있고 이래서 3월, 그러니까 10월 30일로 인해서 다시 좀 폭증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시위도 좀 심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위를 한다 그래서 뭐 아주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뭐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시위는 안 하는데 평화 시위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더 폭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또 주변국에서도 들어오시고 근데 늘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이 코로나를 걸리면 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출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꼭 개인위생 신경 써주면 좋고요. 물건 사는 거,
뭐 간단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뭐 팁이 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물건을 바로 사느냐, 언어를 못하면서도 하는 것 얘기와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